스프링클러로 갔는데 90, 90. 올겨를 98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티슈도 잘 들어가. 이게 굉장히 가성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일단 금액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위치 선정이 97.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야. 위치 선정 97. 패스도 무난해요. 짧은 패스 84, 시야 85, 크로스 85. 긴 패스는 다만 안 좋아. 하지만 원톱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커브가 89, 드리블은 이제 92, 94입니다. 92, 94고 민첩 87. 민첩이 떨어지지 않아요. 밸런스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준수해요. 반속이 89. 반응 속도가 89면 내가 쓰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90을 넘어요. 하지만 89면 90 가까이 되니까 괜찮고. 헤더도 준수합니다. 88. 몸싸움 85. 약간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이고 약간 낮은 편이고. 스태미너가 83. 적극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점프 80, 침착성 85. 굉장히 준수한데 공격적인 재능이 굉장해요. 골 결정력 98, 위치 선정 97. 기가 막히죠? 이게 기가 막혀. 슈퍼워드 93이면 굉장히 좋은 편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가 왜 엄청난 가성비냐? 오카인데. 아, 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한 침투를 보여주고. 벤제마. 오카가 지금 카드가 없네요. 지금 카드가 없는데 이 선수가 거의 500만 정도면 사요. 500만 정도 삽니다. 카드를 많이 사라졌네요. 이 선수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엄청난 가성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KT, you love me.